안녕하세요. 3학년 일반 학생들.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미술실에서 수업했던 거,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빨리 미술실에서 수업을 하고 싶어요. 오늘 온라인 강의 1차시로 제가 제목을, 그림과 친해지기?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물론 일반 그 친구들은 그림도 좋아하고 미술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미술실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그림과 친해지기. 일단, 여러분은 미술관에 가는 걸 좋아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갔다가 미술관 앞에서 정말 안 들어가겠다고 완전히 쌩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미술관에 들어가는 게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 그렇게 가기 싫어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보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저걸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들을 준비하면서 지금 문을 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안정돼서 좋은 미술 작품도 감상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머리를 이렇게 썼는데요. 미술관에 발걸음이 잦은 사람도 흔히 말을 하길, 내가 좋아서 본그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이어서 마음에 드는 걸까? 아니면 그림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드는 걸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아래쪽에 작가가 누구지? 하고 봐요. 작가 이름을 보고, 어? 하고 다시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눈이 자꾸 작가 이름이 뭔지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나를 감동시킨 작품은 그 작품이지. 작가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동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은 좋은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좋은 그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내 방에 정말 걸어놓고 싶은 그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보죠? 와, 이 그림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인데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기보다 별이 소용돌이치는 밤에 같죠? 꼭. 솔직히 이런 붓터치를 쓰는 사람은 정말 고우밖에 없어요. 이거 저도 따라서 한번 그려보려고 했거든요. 몇번 망쳤어요. 따라서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우가 그렸을 때의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상황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가니까요. 암튼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참 좋은 작품이에요. 아,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갖고 싶은 작품인데요. 고흐가 자신의 조카를 위해서, 조카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그린 아몬드 나무예요. 장식적이면서 아주, 고흐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있죠. 요즘에 벚꽃이 많이 펴서 학교가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자,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이 작품을 많이 모사를 해봤어요. 이것은 고흐가 아르리란, 프랑스의 아르리란 지방에서 작품을 할때 머물던 침실이에요. 제목은 아르레 침실. 실제로 고흐가 살았을 때는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좀 나쁜 말로 좀 찌질하고 또 그림도 한 점밖에 팔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많이 한탄하면서,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런 화가의 침실이죠. 참 씁쓸한 것은 지금 아를 지방
혹은 다른 지방, 고흐가 머물렀던 여러 지방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가죠. 고흐의 그 숨결을 따라서 가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병을 꾸며놓고 입장료를 3유로나 받으면서 이 안에서 사진을 찍게 하는 그런 성술도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3유로를 내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나와요. 고흐가 없었으면 뭐 먹고 살았을까 싶어요. 그렇다고요. 자, 이 작품은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럴만도 하죠. 이 사람 표정 보세요. 되게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절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네요. 뭐 질투에 사로잡힌 남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네요. 전 처음에 이거 보고 뭐 이렇게 불안하게 그렸지? 이 사람은 되게 불안한 감정을 여기에 많이 담아서 그렸는데요. 꼭 삼겹살 같이 생긴 하늘, 붉은 하늘. 그러면서 저기서 오는 사람들과 이 사람의 연관이 있어 보이죠? 맞아요. 이 연관이 있어 보여요. 이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이것은 피카소. 제가 참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왜냐? 피카소는 정말로 많은 작품을 그렸어요. 무지무지하게. 어떻게 그렇게 막 계속 영감이 샘솟을까요? 이 그림은 원래는 에스파냐 내전을 그린 작품인데요. 작가들한테, 그러니까 작가들이 참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내 감정과 내 역사를 어쨌든 그림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여기 보면요. 이 황소가 피카소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황소의 표현을 해서 여기다 넣고요. 이거는 피카소의 아내 조강지처였대요. 마리. 아이를 안고 막 울고 있죠. 나에게 돌아와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힝 하는 이 말. 와, 이 말도 되게 절규하고 있죠? 이 말은 이 그림을 그릴 때 피카소의 연인인 도라였대요. 알죠? 나중에 둘은 헤어지고 도라는 돌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농담입니다.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는 어쨌든 그림에 얽혀진 뒷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품도 있고. 자, 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우는 여인. 진짜 여자가 막 우는데 좀 약간 감정이 실려 있어요.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울고 있네요.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추상화나 입체파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아유, 솔직히 저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라는 건방진 생각들을 많이 했죠. 이렇게 못 그려요. 진짜. 그래? 그럼 한번 그려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봐. 그러면 그거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그림이 돼요. 이걸 도라에게 선물했다고 하죠. 병 주고 약 주나요? 그래도 병만 주는 것보단 낫죠? 자, 이 그림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카페에 많이 이렇게 액자로 그 가짜 그림 모사된 작품들이 카페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식적이고 예쁘잖아요. 일단 그림이 예쁘죠. 나는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이 두 사람이 되게 좋은 감정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아, 여자의 발도 보이네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작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난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다. 난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재미있게 한번 써볼까요? 자, 우와,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샤갈. 작가 이름도 너무 예쁘죠? 나와 같이 떠나줄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이리 와, 넌 내 거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요? 왜요? 그림에선 하늘을 날 수 있죠. 샤갈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은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되게 불안해 보이지 않고 정말 가벼워 보이죠? 아, 이 그림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그림들을 좀 모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소풍? 소풍일 거예요. 아마 제목이. 선생님도 제목 잘 몰라요. 와, 이 여자는 막 거의 날아가고 있네요. 정말 신나 보이죠? 근데 이제
되게 어렸을 때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여자를 혹시 이렇게 해서 내동댕이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게 이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벼워서 날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쭉 보여줬는데요. 이 그림 말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 나는 이 작품을 꼭 갖고 싶다 하는 작품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은 내 감정을 잘 표현해서 아니면 내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아니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아니 하나씩 뭐 만드는 건 아니고 하나씩 좀 써볼까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 읽고서 아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활동지를 펴서 그림과 친해지기 첫 수업을 한번 우리가 같이 작성해 봅시다.